아, 한보라 이어는게 어섭쇼 출발합니다. 지금 오늘이 불금, 불타는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저 그래서 오늘 옆집 동생이 닭발 갖다 준다고. 아, 너무 좋다. 불타는 닭발. 아, 나 주말에 뭐 먹을지까지 다 생각이 났는데 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요? 빨리 먹고 싶다.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어섭쇼와 함께라면 시간이 그냥 순삭. 순식간에 그냥 삭제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다고요. 맞아요. 지루함 멀리 보내버리고 이제 분위기 업시켜드릴게요. 그리고 이 게스트와 함께라면 그냥 주말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네. 한번 재밌게 놀아봐요.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시간입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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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때서? 오승근 선생님이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소리 질러! 예! Yeah. 사람들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오, 그대만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나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에 비춰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오,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에 비춰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춰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가셔야 됩니다 선생님. 와, 내 나이가 어때서요. 정말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이고 오늘 제가 38살 남은 38살 중에 제일 젊은 날이고 아, 진짜 예. 이 노래는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시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쵸? 딱 맞습니다. 이거 라요 그 애기도 좋아한다면서요. 저희 애기가 그 선생님 저희 애기가 이 노래를 정말 네. 좋아합니다. 제가 그 아, 녹화도 해놨는데 그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이들은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겠어. 그 할머니한테 배웁니다. 맞아요.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배우는 거예요. 예, 예, 예. 자 이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예.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불러주신 우리 오승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어벤져스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아유 처음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YTN에.
그래서 라디오를 어딘지 모르고 네. 한참 헤맸어요. 와보니까 어떠세요, 선생님? 아, 굉장히 깨끗하고 좋네요. 그렇죠. 네, 스튜디오도 아주 훤하고 그래서. 저희는 어떤가요? 뭐 두 번 말하면 잔성이고 미남 미녀가 이렇게 다 앉아 계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어 선생님 목소리가 네. 정말 좋으시네요. 근데 제가 네.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목이 낮아요. 네. 중음 저음인데 노래는 중음 저음이 아니야. 다 높죠. 노래하고 힘들진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 노래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려면 고음으로 해야 되는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건 안 돼. 어릴 때부터 그래. 어릴 때부터. 저는 말하는 것도 저음이고 네. 노래에서도 고음 불가거든요. 저는 고음이 안 올라가요. 아, 오늘 새롭게 깨달았어요. 예. 웅디가 저희는 항상 이제 웅디 목소리 자체가 저음이어서 웅디가 조금 노래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보니까 이거 웅디 이거 핑계구만. 아, 그게 아니었다는 거. 아니 괜찮아요. 노래 목소리는 또 고음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연습하기 나름이라는 예. 거. 자 일단은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시는 노래인데 예. 이 노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 해요. 언제 이게 만들어진 거죠? 2011년도. 2011년도. 네, 내년이 벌써 10년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나온 지는 벌써. 어떻게 이렇게 10년 동안 국민 애창곡이 될지 글쎄. 예상하셨나요? 예상 못했죠. 이 노래 녹음할 때 보통은 이제 가수분들은 아, 요 노래는 대박나겠다. 저는 그 생각은 안 했어요. 정말로 그 생각 안 하고 예. 그냥 노래가 쉽고 그리고 조금 이제 교정도 좀 했긴 했지만 예. 원곡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할 때 아, 이 노래가 내가 그때만 해도 이제 내 나이를 뭐 비춰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그 제목 자체를 네. 어른들이 들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번 던져본 건데 예. 이게 유일하고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사가 네. 어르신들 마음에 그냥 딱이에요. 그래요. 네,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뭐 사랑하기 너무 좋고 아무튼 다 좋다 뭐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여서 70대가 돼도 청년이 청년 네. 이제 청년이 그렇죠. 접어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60대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얼라라고 그러죠. 그냥 아니 60대가 얼란가요? 60대 얼라예요. 지금 오승근 가수 쌤이 이제 네. 51년 정도 되죠. 그냥 뭐 나이는 청춘. 네, 너무 네. 맛있어. 청춘이죠. 청춘이세요 지금. 나이는 그냥 넘어가시죠. 이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를 다른 가수분들이 좀 많이 부르셨거든요. 뭐 홍진영 씨도 그렇고 김현정 선생님도 부르시고 요조 씨도 부르시고 이게 원가수 입장에서 네. 가장 아, 내 노래를 너무 잘 소화를 했다 꼽는 가수가 있으신가요? 뭐 가수라고 그러면 이 노래를 뭐 부르는 거는 뭐 자기가 맞든지 안 맞든지 예. 그냥 그 자기가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뭐 홍진영 씨는 이 노래가 좀 발라드로 해가지고 이제 발라드로 이제 노래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김연자 씨는 이 노래를 가사를 바꿔가지고 일본에서 했고 근데 두 분 다 좋아요. 잘하고 뭐 저보다 낫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다 각자의 그 매력이 그 목소리에 맞게끔 노래를 한 것 같다 생각이 들었죠. 그 이 노래 부를 때 이 예. 가수분들이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서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뭐 이것도 주고받고 하나요? 그런 거는 없었어요. 아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없고 우리나라 법이 저작권 법이 예. 좀 그래요. 내가 부르고 싶으면 저작권 그 가가지고 근데 예의죠 그거는 사실 불렀던 사람이라든가 내가 이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건 그냥 예의로 하는 거지 예.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4471님께서 예. 승근 형님 반갑습니다. 예. 혹시 최근에 아니,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냐고 저는 물어보시네요. 저는 나이를 모르기 때문에 예. 아, 그럼요. 저랑 동갑이신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요 동안 비결도 저희가 안 그래도 2부에 좀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좀 이따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처음부터 솔로 가수가 아니었다고 들었는데 젊은 시절에는 그룹 활동을 하신 거죠? 예, 맞아요. 그룹으로 예. 이제 시작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외롭지 않게 예. 여러 사람하고 같이 이제 그룹도 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가요보다는 이제 팝송을 많이 했죠. 예, 70년대 초라든가 이럴 텐데 그때는 이제 팝송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룹 하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혼자 하기도 했고 근데 혼자 너무 쓸쓸한 거야. 여러 명이서 하다가 혼자 하려니까. 그렇겠죠. 에이, 그렇죠. 그래서 한 명을 데려다가 같이 우리 멤버 중에서 하나 나와 같이 막 같이 하자. 그리고 만든 게 이제 투에이스라는 이름으로. 투에이스. 투에이스. 여기 2인조 그럼 2인조 그룹이었나요? 그렇죠. 이거 2인조. 영에이스는 이제 5인조. 5인조. 금과 은 시절의 네. 그 빗속에 빗속을 둘이서 빗속을 그게 이제 또 요즘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글쎄 그게 75년도 75년도에 이제 가요로 데뷔하면 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만든 아저 노래를 한 게 이제 빗속을 둘이서 거기 이제 군에 제대하고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나와서 한 거고 금광이라는 이름은 투에이스라는 이름으로 했다가 외래어를 쓰지 말아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바꾼 게 투에이스라는 거를 뭐 어떻게 번역을 해봤자 두 명이 최고. 여기 금과 은인데 누가 금인지.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걔가 그 어금니가 좀 이상해가지고 거기에 금진을 하나 했어. 잘 살았었나 봐. 네가 금해. 네가 금하고 나는 그걸 하겠다. 제가 앞서서 그 빗속을 둘이서라는 노래가 요즘에 인기를 다시 얻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네. 그 이유가 이명웅 씨와 또 듀엣을 최근에 방송에서 하시면서 글쎄 얼마 전에 네. 그 보니까 유튜브에도 보니까 그 이명웅 그 친구가 노래를 빗속을 둘이서를 하더라고요. 네. 네. 물론 이제 조금 그 스타일은 틀려도 나름대로 근데 제 노래는 사실 다른 가수들이 잘 안 불러요. 왜요? 옛날 발라드 같은 경우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어려워서 그런 건지 그 느낌을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가 목소리가 좀 제 목소리가 좀 특이한가 봐요. 나는 뭐 그냥 노래 그냥 그대로 부르는데 그 목소리를 맞추려니까 맞춰보지는 못하거든. 어렵구나. 그죠? 좀 어렵다기보다는 하여튼 껄껄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명웅 군이 이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를 하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느 방송 그 나갈 때 얘기를 하길래 듀엣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글쎄 뭐 듀엣 뭐 많이 해봤지만 나 요즘 뭐 그 친구가 그 노래를 한대니까 예. 한번 나와 같이 듀엣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연습도 없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노래 잘하고 그러니까 그냥 전체 노래니까 그냥 같이 붙여서 그냥 그냥 즉흥적으로 너 한번 나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듀엣 저 둘이서 이제 코러스를 하더라도 굉장히 잘하더라고. 야, 네. 이런 비하인드가 저희는 예. 뭐 엄청 많이 연습을 해보신 줄 알았어요. 전혀 연습 그날 나가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연습을 안 해요. 그것도 이 곡도 선생님이 고른 게 아니라 이명웅 씨가 요거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싶다고. 내가 이제 골랐던 거. 아, 요거를 고르신 거예요? 골라서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오랜만에 좀 듀엣을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좋죠. 예예. 예. 듀엣을 할 때가 벌써 80년대 초니까 80년대 그때 이제 듀엣을 안 하고 이제 솔로로 이제 그때부터 했고. 예.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듀엣을 하면은 그 노래가 많아요. 듀엣 할 수 있는 곡들이. 이제 뭐 외국 팝송도 좀 이렇게 올드 팝송이죠. 예. 같이 하면 좋고. 저희도 듀엣으로 캐롤 음반을. 좋아요. 그 듀엣 할 때 팁을 좀 주신다면 저희가 어제 급하게 또 작곡가 섭외를 해가지고 대표님을 섭외를 해가지고 즉석에서 라디오에서 이제 오케이 사인을 받아서 하루 동안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거든요. 어떤 캐롤을 부르시려고? 아직 트로트 캐롤로 한번 캐롤.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예. 어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그거를 저희는 약간 좀 댄스 버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댄스 버전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이건 또 트로트가 아니네. 그렇지, 아, 그렇지. 또 어렵다. 지금 밖에서 제작진들이 부끄러워하니까 우리 고맙지. 예, 아 그 딴 길로 새 나가가지고
아니 요즘에 그 트로트 그 프로그램 나가셨을 때 예. 후배들 굉장히 많이 또 만나고 오셨잖아요. 네. 예. 어떻게 좀 눈에 또 들어오는 후배가 있던가요? 아니 뭐 전체적으로 제가 또 가끔씩 보고 그러니까. 어. 네 이번에 이렇게 그 가요계 그저 트로트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타이틀이고 예. 트로트를 정작 할 수 있는 가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노래 연습이라는 게 트로트라는 거는 사실 가슴에서 오는 노래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도 있고 저도 20대 때 했어요 트로트를. 예. 그때 트로트는 내가 무슨 뭐 가슴으로 노래를 할 수 있는 곡이 아니다. 그냥 음으로 음정으로 이제 노래를 하게 되니까 예. 이제 그때는 그런 맛을 모르죠. 그러니까 트로트의 맛을. 그러니까 제가 천혜배석 나올 때가 그때가 스물 그 저 빗속을 같이 나왔거든요. 네. 그럴 때니까 25살인가 25살인가 6살 때. 나도 그때는 나도 트로트를 했는데 근데 요즘 그 트로트 하는 그 친구들은 그냥 트로트라는 그 타이틀뿐이지. 거의 발라드 쪽으로 세미 발라드나 세미 트롯이나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근데 노래들 정말 잘 잘해요. 뭐 누가나 뭐 못해서 예. 누굴 뽑아가지고 넌 정말 잘한다 못한다 이걸 따지기 전에 다 잘해.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요계가 이제 좀 이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다 잘하는 후배들 중에 이 후배랑은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은데 이렇게 좀 점찍어둔 후배가 있을까요? 전 다 해도 돼요. 어떤 친구든지 뭐 뭐든 영탁이, 영탁이도 그렇고 네. 뭐 이찬원이라는 친구도 그렇고 예. 김희재인가 김희재도 그렇고 또 정동원이고 어린 아이도 예. 그냥 같이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네. 그런 친구의 그 목소리와 제 목소리를 이렇게 좀 합해서 하면은 예. 뭐 듀엣도 재밌어질 것 같아요. 어떤 곡을 하든 간에. 근데 방금 딱 말씀하신 것 속에서 예. 왜 다른 가수들이 오승근 쌤의 그 노래를 못 부르는지 따라서 못 부르는지 알 것 같아요. 그 가슴의 깊이가. 감정의 깊이가 조금 이제 예, 예. 아무래도 자주 이제 노래를 하다 보면은 네. 그 친구들도 이제 아마 느껴질 거예요. 그런 게 있고. 이 세월이 쌓은 연륜을 정말 이길 수가 없네요. 6437님께서 오승근 씨 팬입니다. 너무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그 중에 빗속을 둘이서 너무 좋아하는데 라이브로 한 소절만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라고 주셨는데 요거 예. 이 방송이 끝나기 전에 예.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예. 해드릴게요. 기다리세요. 6437님 곧 노래 선물이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오승근 쌤을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OX 퀴즈가 2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아니 벌써 1부 끝난 거예요? 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지금 몇 개 질문도 못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선생님 좀 치셔야 되니까 저희 선생님 노래 예. 오승근의 당신꽃 요거 띄워드리면서 2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2부에서는 예. 오승근 선생님과 OX 퀴즈 함께합니다. 이리 오너라 옵쇼라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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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이리 보아도 재밌고 저리 보아도 재밌고 이리 오너라 옵쇼라 놀자 안보라 이현웅의 어서옵쇼 얼쑤 얼쑤 안보라 이어는 게 어서 옵쇼 2부 시작합니다. 슈스 슈퍼스타 스테이지 오승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8897님께서 네. 왜 내 나이가 어때서를 틀었는가 궁금했는데 오승근 선생님 나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예. 하셨어요. 튼 게 아니고요. 라이브였어요. 라이브예요. 라이브. 이거 라이브로 불러주신 거라고요. 저희 스튜디오에 예. 나온 걸 모르 나온 거 없어요. 네, 노래만 네. 들으시고 음원을 튼 줄 아셨나 봐요. 아, 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라이브가 워낙 그만큼 좋다는 또 얘기했죠. 진짜 불렀어요. 9172님께서는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고 오승근님 패션이 남다르시네요. 청남방의 가죽 베스트라니 패션 센스는 20대 인정합니다라고. 예. 평소에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와 진짜 근데 너무 멋있으시네요. 선글라스까지 딱 네. 멋지게 오늘 해주셔가지고. 오늘 코디는 직접 하신 거죠?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혼자 했겠죠. 이거 뭐 매니저님이 이렇게 뭐 도와주신다거나. 아이, 그럼 없어요. 예. 정말 멋있으십니다.
우리 오승근 쌤의 매력이 어디까지인지 예. 알아보는 시간이죠. 그렇죠. 이제 한 발 더 깊게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OX 질문이 준비가 돼 있어요. 저희가 총 8개의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그 앞쪽에 보면 OX 그 팻말 있죠. 그거를 이제 딱 들면서 O면은 O, X면 X, X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라유의 질문을 잘 들어주시고요. 바로바로 대답을 좀 해주세요. 점수가 많으면 뭐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OX고. OX고. 예. 하고 저희가 또 추가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속마음을 알아보는 시간. 자, 초침 주세요. 나 오승근은 방송 욕심이 있다. 오. 나 오승근은 내가 생각해도 동안이다. 오. 나 오승근은 다른 가수 노래 중에 탐나는 곡이 있다. 오. 나 오승근은 유산슬보다 이명웅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오. 나 오승근은 스마트폰 다루는 게 어렵다. 오. 나 오승근은 배달음식 주문해 먹는 건 싫다. 오. 나 오승근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다. 오. 나 오승근은 평생 노래하고 싶다. 마지막 질문. 오. 전부 오네요. 전부 오네요. 진짜. X가 오. 하나도 없었어요. 아, 나를 너무 잘하는 거 하나. 우리 작가 예리했어요. 와, 정말 예리하네요. 자, 이 중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 웅디 뭐예요? 저는 일단은 1번부터 궁금해요. 예. 방송 욕심이 있다의 5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예. 이번에 예능 나가더니 좀 재미있으셨어요? 아, 방송이야 뭐 제가 계속 접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방송이 많았었고. 네. 근데 예. 근래에 와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바깥에 그 행사나 뭐 이런 무대나, 이런 좀 무대를 못 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방송을 하고 싶은데 방송이 이제 이런 스튜디오에 아니면은 근데 방송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수들은 많고 이제 내 차례는 언제 돌아오나 뭐 이런 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누구 좀 오게 해달라고 네. 이렇게 SNS에 올리면은 이제 그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욕심이 있다는 얘기죠. 언제나 불러주면 저는. 예. 지방이라도 전 갑니다. 네. 요즘에 뭐 트로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혹시 그 중에 특별히 좀 나를 불러줬으면 하는 프로그램? 다 나가봐가지고 뭐 트로트 아니고 뭐 트로트 아니고 예, 다른 예능들 예. 중에서는 혹시 근데 예능 중에서는 예능은 잘 안 해요. 아, 예능은 아니고 네. 노래를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는 하도 해도 예.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뭐 해라 뭐 1박 2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그런 거는 섭외가 와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건 안 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글쎄, 한번 해보고도 싶은데 예. 아직은 하고 싶은 생각이 워낙 또 위트도 있으시고 네. 네. 아, 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조만간 왠지 선생님 예능 프로그램에서 볼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질문 갑니다. 나 오승근은 내가 생각해도 동안이다. 약간 고민하시다가 오를 딱 드셨거든요. 아니, 저는 동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예. 그 남들이 다 동안이라고 생각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진짜 동안인가 그러고 거울을 보면은 제가 깜짝 놀라요. 동안이어서. 동안이어서. 너무 내자랑했나? 아니 진짜 동안이신데 그 관리 비결이 있으세요? 아니 관리를 하는 거 없어요.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천성적으로 내가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근데 목에 주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 진짜요. 진짜 지금 계속 보고 이렇게 있거든요. 만들고 싶어도 안 돼. 이게 이제 어머님도 그랬고 예전 그 아버님도 그렇고 우리 천성적으로 식구들이 다 집안 내력. 내력이. 그리고 주름이 웃을 때나 주름 조금 짓는 거지 주름이 별로 없어요. 뭐 눈이나 이런 데 사실 주름은 나이 들면서 멋있죠. 멋있는 주름이고. 근데 피부가 너무 탱탱하세요. 네. 아니 궁금 그러면 주무실 때 보통 이제 목주름을 없애려면 좀 뭐 낮은 베개를 베라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전 하거든요. 전 높아야 돼요. 아니 그런데도 이렇게 목에 주름이 네. 어머나. 전 이렇게 높게 해서 해야 돼. 피부 저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뭐 이렇게 뭐 다니시는 곳 이런 데는 없으시고요. 아니 그러면 뭐 피부 관리 이런 건 없고 그냥 세수 깨끗하게 하고 네. 세안하고 그러고 뭐 바르는 거 좀 땡기니까 뭐 스킨 로션 같은 거는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 그냥 남들 하는 거 그대로 뭐 더 하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어떤 스킨 로션을 바르는지 이따 제가 아니, 저한테 안 쓰는 거 있으면 줘요. 어느 거든지 다 발라. 야, 축복받은 그냥 그러니까요. 네. 자, 다음 질문 갑니다. 다른 가수 노래 중에 탐나는
하는 곡이 있다에 바로 오를 드셨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이런 곡들이 제가 이제 부른 곡들도 물론 뭐 제가 좋아서 이제 했겠지만 아 이런 노래는 내가 불렀으면 더 잘했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네. 생각. 이제 그런 노래가 뭐냐면 제가 창이 섞인 판소리가 좀 섞인 노래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천년바위라든가 칠갑산 같은 거. 이제 그런 노래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이런 사설이 그런 다른 이런 무대에 있을 때 네. 이제 그럴 때는 한 번 불러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나한테는 맞아요. 근데 다른 가수들은 왜 나를 작곡가들이 이런 곡을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칠갑산 그래. 그 한 소절 요청해도 됩니까, 선생님? 아, 나는 그냥 하라고 그러면 죽어도 못해요, 나는. 그러면 웅디라도. 제 이 노래를 정확히 잘. 칠갑산 산마루에. 아이고, 너무. 너무 올렸네요. 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앞서서 강태관 씨 목소리 잠깐 나올 때 네. 약간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좀 궁금했는데 약간 그런 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으시죠? 네, 네. 있어요. 이게 뭔가 그 선생님께서 워낙 명곡도 많이 부르셨고 갖고 계시고 도전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호기심이나 어떤 욕심이 계속 있으신 거군요. 그럼요. 예. 노래하는 가수들은 예. 뭐 저를 비롯해서 모든 가수들이 다 탐내요. 모든 노래를 이런 남이 좋아한 좋다 뭐 히트 될 것 같다 그러면 아 저 노래 내가 불렀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들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 정말 멋있으시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기대가 너무 돼요. 네. 언젠가는 이제 조만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네. 너무 기대가 되고 예, 예. 4번 질문이 유산슬보다 이명웅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난 유산슬이라고 해서 유산슬이 먹는 거. 먹는 거죠. 먹는 것보다는 사람이 낫다 그래가지고 오를 했는데 누군지 아시죠? 이제는 지금은 몰라요. 모르세요? 유재석 씨. 아, 유재석 씨가 아니, 그러면 저 이명웅이 낫지. 철저하게 노래로 약간 판단하시네. 난 노래로 판단해야지. 요거는 뭐 질문 그냥 빨리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유재석이가 들어도 기분 나쁠지 몰라도 아니지. 제가 심사를 하면 좀 까다롭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요즘에 사실 다른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가수에 많이 도전을 하잖아요. 트로트 예, 가수도 그렇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좋아요. 노래라는 거는 자기 흥으로 노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남이 들어서 아, 저 사람 안 하는 게 나아 그럴 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그걸 억지로 약간. 그냥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은 저에게 굉장히 뼈 때리는 말씀이신긴 한데. 연습하면 괜찮아요. 뭐 목소리 좋은데 왜요? 저희가 트로트에 도전해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트로트 도전은 네.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머나. 선생님 그러면 우리 웅디가 정말 진심으로 트로트를 준비하고 있어서요. 인물도 괜찮고.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아. 깊은 탄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니, 거기. 나 그대에게. 하고, 그런 거는 그냥, 그런 노래를 할 때는. 네. 저는 항상 누가 가르쳐 본 적도 사실은 없지만 네. 얘기할 때는 네. 그냥 책 읽듯이 읽어야 돼요. 아. 음으로 나 그대에게 이렇게 음으로 하면은 오히려 더 숨도 차고 나 그대에게 하고 이게 책으로 읽으면서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원포인트 레슨이에요. 그냥 책 읽는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드리리 이거 아니야. 아. 드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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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시간 나중에 커피 한잔 사주면 아, 왜 이렇게 작아지지? 부끄러워. 부끄러워. 아, 진짜 제작진이 사악해. 저희 밖에 뒤집어졌는데 그 제작진들의 웃음소리가 여기 안까지 타고 들어와가지고 제가 너무 웃겼습니다. 아, 웅디 더 그래도 어떻게 싹이 보입니까, 선생님? 예, 아니
조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 또 실망할까 봐. 예, 아유,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이해력이 네. 너무 좋다, 웅디가. 자, 다음 질문 갑니다. 잠깐만요. 우리 0896님께서 잠깐 기다리래요. 저 음반 내주려고 지금 복권 사고 있다고. 정말요? 네. 4471님이 웅디 너도 너도 노래 넣어두라며. 아, 자, 다음 질문. 나 오신근은 스마트폰 다루는 게 어렵다 해서 오 드셨거든요. 예예. 예. 오. 아유, 전체를 다 알려고 하니까. 네. 머리가 너무 아파.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눈이 하나가 조금 예전 사고 때문에 조금 장애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로 한 30분 이상을 보면은 눈이 아파. 어. 그렇듯이 스마트폰은 더 작은데. 맞아요. 네. 그래서 거의 뭐 메시지하고 뭐 오거나 받거나 뭐 그리고 중요한 거 뭐 카톡이나 하고 뭐 그런 정도. 뭐 하지만 뭐 이렇게 그걸 뭐 뉴스를 보고 뭐 하고 저쩌고 이거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안 하다 보니까 막 굉장히 기능이 많긴 많은데. 네, 요즘 다 AI 안으로 들어와 버려가지고. 그렇죠. 이거 하나만 가지면 다 끝난다는데. 네. 그냥 없어도 저는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크게 불편한 점은 못 느끼죠. 불편한 점 못 느껴요. 네, 저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요즘에 자꾸 눈이 침침해져서 스마트폰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다음 질문 갑니다. 나 오승은은 배달 음식 주문해 먹는 건 싫다. 예? 아, 이건 절대적이에요. 좀 배달 음식 안 먹어요. 직접 해서 드시나요? 직접 해서 먹어요. 가장 자신 있는 메뉴는? 뭐 여러 가지 잘해요. 레시피를 보고 이것저것 뭐 많이 해봐. 이제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한 건 아니고. 예, 예. 이제 그러니까 한 8년 전, 7년 전 여기 막 보내고 뭐 혼자 있으면서. 이게 이렇게 하면은 내가 기분이 좋더라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김치찌개와 김치국. 네, 군치찌개보다도 국을 더 좋아해요. 아주 맑은, 쉬워요. 시원하게. 네, 콩나물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먹어야 나만의 되는데. 이렇게 레시피를 갖고 있는 그런 음식도 있나요? 이렇게 하면 맛있다. 딱 우리 팁을 하나 좀 주고 싶은. 된장찌개에 뭐 넣으시는지. 된장찌개요? 네. 된장찌개는 참 여러분들이 뭐 끓이면서 처음부터 끓이면서 된장을 집어넣고 끓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다 재료를 집어넣고 집어넣고 끓인 다음에 보글보글보글 끓인 다음에 간을 된장으로 맞춰요. 아, 전 처음부터 풀었더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거꾸로 한번 해봐요. 어느 누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 예. 물이 끓으면 된장을 푸는 거예요? 예, 끓고 막 끓을 때. 아, 재료는 먼저 넣고 끓고 간을 먼저들 맞추잖아요. 맞아요. 네. 된장을 넣고 간을 맞추잖아요. 너무 된장이 많으면 물도 자꾸 붓고 그러면 네. 맛이 없어지지. 한참 끓은 다음에. 처음에 끓일 때는 조그만 냄비였는데 나중에 물 붓다 보면 이제 냄비를 두세 번 바꿔야 네. 되니까. 근데 지금 시간이 요리 시간입니까? 아니요. 오, 예리하셨습니다. 저희도 모르게. 네, 제 사심을 담아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나 오승근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다. 여기에도 오를 드셨어요. 뭐 젊어서 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더 하고도 싶고. 제가 가장 저거 했던 게 내가 듀엣을 안 하고 혼자 솔로를 했으면 어땠을까.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한류에서 외국도 좀 펼쳐서 나가서 하고도 네. 싶었고. 팝에 대한 관심도 아까 보니까 엄청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팝송을 좋아했어요. 내가 노래를 하기 시작한 거는 비틀스부터. 비틀스가 나왔을 때부터. 어떤 곡 제일 좋아하세요? 뭐 예, 많잖아요. 좋은 게들 Yesterday도 있었고 I Wanna Hold Your Hand 것 뭐. 한 소절만. 제가 너무 무례한 건 줄 아는데 뭐 부탁 안 드리면 나도 후회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소절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예 하려면 한 소절을 아니고 원곡을 다 하고 싶은데 반주가 있으면 내가 해요. 근데 반주가 없으면 아직 가지도 힘들어. 예. 아니 근데 이렇게 톤이 약간 예전에 엘비스 프레슬리도 좀 생각이 나는 것 같고 굉장히 맞네요. 그런 노래들도 잘 어울리죠.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나 이것만 들어도 진짜 옛날에는 그저 예. 가수들의 그 흉내들을 많이 냈죠. 그리고
어떤 가수든 간에 흉내를 잘 내는 가수들은 사실 뭐 제가 뭐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가수들은 이 천성이 자꾸 생겨요. 자기 목소리에 대한 그런 천성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토크를 끊지 않으면 선생님 라이브를 못 듣는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 예, 이렇게 해서 OX 예, 질문을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라이브 한 곡 더 청해 들을까 합니다. 선생님 요거 라이브는 약속했던 거 그렇죠. 약속했던 빗속을 예, 예. 들이서 예, 그거 가능할까요? 예, 예, 그래요.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동을 해 주시길 예. 바라고요. 이 노래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늘 신청을 해 주셨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도 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예. 0777님께서 웅대 그냥 포기하고 누가 좀 말리라고 희망 고문한다고 자꾸 이러시는데 그 우리 0777님의 어떤 귀를 씻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 네. 오승근 선생님께서 아주 멋진 라이브를 들려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웅디 잘할 수 있어요. 저 노래를 11회 지금 수업을 받았거든요. 예. 이제 또 12회차 다음 주에 가니까 다음 주에 매일매일 마지막에. 조금씩 나 예, 끝은 없습니다. 예, 제게 끝은 없어요. 예. 항상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 그냥 이렇게 따로 배우고 있습니다. 성악 예. 레슨을 받고 있는데 네, 지금 많이 나아진 수준입니다. 제가 조금 선생님. 수준이 되면 우리 선생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이 너무 없어서요. 예, 좀 개인 레슨을 위해서 정말 찾아갈 기세입니다. 자, 선생님이 라이브 준비하고 계세요. 빗속을 들이서 함께 하시죠. 너의 마음 깊은 곳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고개 들어 나를 보고 살며시 얘기하렴. 정녕말을 못하리라. 마음 깊이 새겼다면 오복한 눈빛으로 나에게 전해주려. 말 없이 갈까요? 아무도 없는 여기서 저 돌담 끝까지 가정스런 너와 내가 손잡고 나라라 말 없이 갈까요? 아무도 없는 여기서 저 돌담 끝까지 다정스런 너와 내가 손잡고 나라라 가을비 예.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생님 저희 이제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어서. 아, 그래요? 예, 업앤저스 분들께 마지막 예.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최고였어요. 오, 네, 오늘 그냥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지만 네. 예,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냥 이겨내려고 많이 애를 쓰니까 예.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이런 시간을 또 갖게 돼서 정말 예. 고맙고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불러주세요. 네, 또 모시겠습니다. 예. 안부라 이어닝 연습 옵션은 포스코와 함께했고요. 3부에서 기다릴게요.